먼저 틀어야지. 다시. 자. 그냥 진짜 살짝 가운데 쪽으로 붙어주기만 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백핸드는 다 거의 알고 있는 게 이쪽 라인으로 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알아요. 서비스 넣고 이쪽으로 온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넣고 대부분 이렇게 잡으려 하거든요. 넣고 이렇게. 그러면은 빨리 이쪽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중간으로 누르거나 뒤로 누르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틀거나 백핸드 코스 보고 그렇지. 어?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 다시 아 뭐야. 아니 대본에 없는 거 하시네요? 아 이렇게 오케이. 가야지. 이렇게 방금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어. 나 또 포핸드랑 똑같죠? 가볍게 한순간에 가볍게 그렇지. 한순간에 가볍게 그렇지. 오 잘했다. 방금처럼만 잘하려 하지만 너무 그냥 가볍게 툭 그렇지. 가볍게 걸고 상대방이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내 파트너한테 공격할 수 있게. 좋아 다시 오케이. 준비 한 발 더 뒤로. 몸이 너무 많이 와. 라켓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많이 오니까 팔이 접히잖아요. 공간 놔둬야지 공간. 자 연결로 한번 해볼까. 연결로 치고 다음 볼 놓고 자 긴장했어. 연결로 하니까 긴장했죠? 그치 치고 그쪽 막아줘야지 또. 근데 잘 넘어가는 거 보고 준비해도 안 넣는데 치자마자 또 여기 갈 생각에 이것도 안 넘어가잖아요. 확실히 하나씩 잘 걸고 그렇지. 그치 잘했어. 오 맞아요. 잘났다. 먼저 틀어야지. 다시 자 하나 잘해야지. 자 연결 동작까지 할 거예요 이제. 알겠죠? 아 이게 엄청 길어지네. 자 연결 동작. 자 나. 자. 아 진짜. 다시 자. 자 걸고 보고 틀어. 그렇지. 자 한 방에 갑시다. 자 하나 둘 밀렸다. 그럼 틀어야 돼. 왜냐면 오. 상대방도 헤어핀하고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올리지 말고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연계 동작 하는 법 좀 한번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연계 동작을 잘하는 법. 일단 걸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걸고 살짝 가운데 쪽. 그리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을 수 있게. 근데 대부분 여기 걸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두 개는 그냥 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걸고 상대방이 대각으로 틀 수 있으니까 너무 가운데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살짝 가운데 쪽으로 붙어주기만 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잘 연결 동작까지 할 수 있겠어요? 네? 보세요. 느낀 점 하면서. 맞아. 아, 정확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한번. 다음 레슨에서 볼게요, 다음번에. 네. 다음번에. 네.